네, 이번에는 중첩된 방부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첩되었다는 것은 결국 방부문 안에 또 다른 방부문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영어로 치면 nested loop라고도 하고요. loop. 즉, 루프 안에 또 다른 루프가 들어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림을 그려보자면 바깥에 루프가 있고요. 바깥에 방부문이 있고 그 내부에서 또 다른 방부문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책에 있는 것처럼 9구단인데요. 9구단 같은 경우에는 1단부터 바깥에 9단까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안에서 또 1단부터 9단까지 이렇게 내부에 있는 또 다른 루프가 반복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바깥에 있는 루프가 9가 될 때까지. 즉, 안에 있는 내부의 1부터 9까지 반복되는 이런 것이 포함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책에 있는 소스를 살펴보기 전에 가장 간단한 구조. 가장 간단한 케이스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가지고요. 네, 모든 일이 그러듯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자 여러분께서도 새 프로젝트를 한번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6장의 여섯 번째니까 공중온다바 이렇게 되겠고요. 콘솔 응용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자, 빔 프로젝트로 마침을 하고요. 그리고 예,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을 하고요. 소스로 추가해서 새 항목에서 C++ 파일 선택해 주시고 nested loop.c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clude standard.io.h 해주시고요. int main. 자, 단정. 여기까지는 뭐 이제 능수능란하게 추가할 수 있겠죠? 저장하고, 이 정도에서 실제로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Ctrl F5. 그래서, 네, 뭐, 컴파일 잘 됐네요.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중첩된,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중첩문 각각에 쓰일, 분기 변수를 각각 i와 j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루프가 바깥에 있는 반복문이 있고, 내부에 있는 반복문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i와 j를 선언을 해주고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i는 1부터 9까지 1씩 증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에 있는 분기도 써야겠죠? 내부에 있는 분기는, 이게 i가 빠졌네요. 그리고 자, 그러면 외부에 있는 i가 1부터 9까지 차례대로 이제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요. i가 외부에 있는 i가 이렇게 1부터 9까지 차례대로 증가를 하고요. 내부에 있는 포문도 분기문도 내부에 있는 반복문도 증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j도 1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j는 어떻게 되죠? j는 안에서 1씩 또 증가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두 가지 결과를 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9구단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printf를 해볼까요? printf %d 곱하기 %d는 %t 줄바꿈 이렇게 하고 i 곱하기 j는 결과는 어떻게? i 곱하기 j 이렇게 결과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네,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 제일 먼저 있는 게 i죠? 그 i가 1부터 2, 3, 4, 5, 6, 7, 8, 9, 이렇게 9까지 증가를 하죠?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부에서 또 j가 1부터 9까지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이처럼 결과가 출력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어렵지가 않죠? 예, 내부에 쓰이는 분기와 바깥에 쓰이는 분기와 안에 쓰이는 분기 두 가지를 이용해서 두 개의 분기 변수를 이용해서 9구단을 출력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포문을 이용한 거 말고요. 이제 while문을 이용하는 경우 한번 살펴볼까요? 바깥에도 9구단을 쓰는데요. 바깥에 있는 반복문도 while문이고 내부에 있는 반복문도 while문인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분기 변수를 최초에 다시 i를 1로 바꿔주기라고요. while문이 i가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영양 분락을 해줬고요. 제일 마지막에, 영양 분락이 제일 마지막에 아이를 일식 증가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왈문의 어떤 기본적인 분락이 완성이 됐고요. 근데 중첩을 해야 되니까 내부에 또 와일이 있어야겠죠? 와일이 제이가 또 그보다 작거나 갈 때까지 제이를 1씩 증가해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자, 포문 같은 경우에는 포문의 문법 자체가, 예, 포문의 문법 자체가 내부에 초기화해주는 루틴이 있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포문 안에 포문이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내부에 있는 분기문의 분기변수 값을 초기화를 해줬는데요. 왈문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이제 분기변수의 값은 제일 처음에 초기화를 했다 치더라도 내부에 있는 분기문은 내부에 있는 분기문이 실행될 때마다 분기변수를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즉 여기서 J는 1로 해주는 부분이 꼭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부 반복문의 분기변수를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여기서 J값을 1로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제 출력되는 건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비즈니스로 지금 이렇게 printf %d 곱하기 %d는 %day d 이렇게 해주면, 자, 그럼 실행을 해볼까요? 일단은 앞에 있는 포문은 일단은 Ctrl KC를 눌러서 주석체를 해주고요. 실행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로직은 똑같이 1부터 9까지 바깥에 있는 i가 1부터 9까지 증가하고요.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반복문도 1부터 9까지, 자, 초기화를 해줬기 때문에 먼저는 1부터 9까지 다시 1씩 증가되는 그런 구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while문 같은 경우에 내부 반복문의 분기변수를 초기화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네, 이 소스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앞서 설명드린 소스와 마찬가지로 바깥에처럼 반복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내부에 또 다른 반복문이 있는 구조입니다. 어떤 점이 다르죠? 네, 이 구문이 약간 살짝 달라 보이네요. 원래는 num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단축형으로 표시할 수도 있겠지만 플러스가 썼네요. 그렇죠? num은 num 플러스 1. 그러면 이것은 num이라는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키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거는 뭐 지금까지 우리 살펴본 num 플러스 플러스와 같은 똑같은 그런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말고 어떤 게 다르죠? 아, 바깥의 반복문은 루프 포문인데 내부의 반복문은 왈문이네요. 자, 그래서 내부의 반복문을 실행하기 전에, 네, 내부 반복문에 있는 분기변수의 값을 1로 초기화시켜준다는 것, 요즘 포인트가 되겠네요. 한쪽 반복문에 분기변수를 초기화해준다는 것. 그래서, 네, 바깥쪽 반복문, 안쪽 반복문,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포문, 왈문 이렇게 섞었어도 문제가 전혀 될 게 없습니다. 다만, 이처럼 분기변수 초기화해준 것, 초기화는 잊지 마시고요. 왈문인 경우에는 이렇게 초기화해주는 게 좀 이렇게 숨겨진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분이 직접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줘야 되는 분이 있고요. 대신 포문을 쓰면 좀 더 이런 부분이 좀 깔끔하게 되겠다, 그렇죠? 따라서 많은 분들이 사실 처음에는 왈문을 좀 선호하다가 좀 쓰시다 보면 이제 포문을 많이 쓰게 됩니다. 특별히 포문 같은 경우는 이처럼 정형화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정형화되어 있다는 틀이 어느 정도 잡혀 있다는 측면에서 포문이 좀 더 사용하기 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포문 같은 경우에 너무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왈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정형화된 틀 말고 뭔가 좀 알고리즘이 복잡하다든지 혹은 다양한 분기변수 조건을 쓰고자 할 때는 왈문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네,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수 구구단을 구현해 보세요. 짝수 구구단이라고 하면 2, 4, 6, 8 단이겠죠? 그리고 이제 제약사항이 중첩된 포문을 이용하는 거랑 중첩된 왈문을 이용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네요. 그렇죠? 2, 4, 6, 8. 그러니까 바깥 루프가 어떻게 될까요? 2씩 증가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2씩 증가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안쪽 루프에서는 1부터 9까지 반복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실제 소스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중첩된 포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분기변수를 하나 num하고 멀티 이렇게 두 개 분기변수 선언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짝수를 구현하기 때문에 num은 변수는 3, 5, 7, 9가 아니라 2, 4, 6, 8이 되겠네요. 그렇죠? num은 2부터 시작해서 num은 어디까지?
그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넘은 넘 다기 2씩 더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제일 처음에 넘은 2가 되고 그 다음 루프는 4가 되고 다음에 6, 8 10은 9보다 크기 때문에 루프를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넘값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자, 바깥쪽에 분기변수를 선해줬고 안쪽에 멀티는 어디서부터? 1부터 멀티가 9보다 작은 할 때까지 멀티는 1씩 증가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멀티 값은 1부터 9까지 증가하겠죠? 그런 다음에 9보다는 출력해주면 퍼센트 t 곱하기 퍼센트 t는 퍼센트 t 출바꿈 이렇게 해주면 짝수 단위 그리고 중간에 또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해줄까요? 중간 값을 저장 안에 밸류를 해주고요. 밸류는 num 곱하기 멀티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출력된 곱해진 값을 밸류를 출력해주면 되겠죠. 컨트롤 F5 눌러서 실행해보면 예, 2단 4단 6단 8단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첨된 while문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먼저 바깥쪽 분기변수를 좀 2로 선언해주고요. while문도 마찬가지입니다. num은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인데 자, 명령어 블락에서 분기변수를 변경하는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추가해줄까요? num은 num 더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바깥 예, while문 됐고요. 내부에 이제 while문을 또 작성해볼까요? 내부의 while문은 자, 내부에 있는 while문 쓰기 전에 먼저 내부에 있는 반복문의 분기변수를 초기화해주는 것부터 습관적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멀티는 1부터 시작해서 while문 멀티가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거 내부적으로 안에 블럭에서 멀티 값을 1씩 증가시켜줘야겠죠. 자, 여기까지 블럭이 됐고 안에 내부적으로에서는 로직은 기존에 포문에 했던 것과 똑같이 선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걸 실행하기 전에 위에 있는 것도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KC를 누르면 주석이 처리가 되죠. 그래서 컨트롤 5를 누르면 예, while문을 이용해서도 2, 4, 6, 8단까지 이처럼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9구단 출력하는 거 잠깐 해봤는데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재미가 없습니까? 아, 9구단 자체가 재미가 없다고요? 아, 예, 9구단 자체가 좀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분기문이 아니라 반복문을 설명에 있어서 가장 직관적이고 간단한 예라서 9구단을 이용했고요. 좀 보다 복잡한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책의 뒷부분에서 또 나오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게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주로 세로로 쭉 출력이 됐었죠. 무슨 얘기냐면 2 곱하기 1은 얼마, 2 곱하기 2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요. 점점점점 해서 2 곱하기 9는 얼마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이렇게 말고 가로로 2 곱하기 1은 얼마, 뭐 3 곱하기 1은 얼마, 4 곱하기 1은 얼마, 점점점 해서 9 곱하기 1은 얼마 이렇게 출력이 되고 다음에 2 곱하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9구단이 출력되는 그러니까 한 줄씩 출력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출력하고 싶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2 곱하기 9는 얼마, 3 곱하기 9는 얼마, 점점점점점점 9 곱하기 9는 얼마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잠깐 생각해 보셨나요? 예. 잠깐 생각해 보시고 혹시 독자분들께서 먼저 저랑 같이 이렇게 보기 전에 풀기 전에 혼자 스스로 한번 시도해 보시죠. 시간 약간 드리겠습니다. 한 5분의 시간 정도 드리겠습니다. 시도해 보실까요? 시작. 네, 어떻게 자 무사히 다 작성해 보셨나요? 혹시 못 작성하신 분 있다면 이제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사각형 모양의 9구단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차이점이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첩된
반복문의 내부, 가장 실행 단위마다 이처럼 줄바꿈을 해줬지만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의 라인이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줄바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이 줄이란 것은 결국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반복문이 하나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엔터 줄바꿈을 해줘야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핵심은 일단 그 전체 플로우를 좀 그려보면 자, 이렇게 루프가 있다고 치면 그게 중첩된 루프가 있다고 치면 네. 하나의 안쪽에 있는 내부에 있는 반복문이 끝난 다음에 그때 이때 줄바꿈을 해줘야겠죠. 이것이 일단 핵심 포인트가 됐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할 게 뭐냐면 자, 첫 번째 줄에서 바뀌는 게 뭐죠? 2, 3, 4, 2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는 것이 내부에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num이라고 하고요. num은 2부터 num은 9까지 1씩 증가시켜주고요. 출력하는 내용 자체는 이제 동일하게 앞에 있는 걸 그냥 쓰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출력하는 것 자체는 %d 곱하기 %d는 %d 이것을 그래 써주기로 하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제 최대한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공백을 다, 스페이스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내부의 안쪽에 있는 반복문 이렇게 정해졌고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반복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깥에 있는 것은, 자, 이 각각의 줄이 증가하는 게 뭐죠? 뒤에 있는 것이 1부터 2, 점점점 9까지 증가하는 거죠. 즉, 멀티 값을 바깥에서 증가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는 1부터 멀티가 9까지, 1씩 증가시켜주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해준 다음에 이제 실행을, 이게 하나, 줄바꿈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네요. 줄바꿈 대신에 공백을, 스페이스 하나. 예, 그래서 이 사이에 공백을 한칸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나요? 컨트롤 F5를 눌러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처럼, 자, 원하는 대로 2, 3, 4, 5, 6, 7, 8, 9 해서 1부터 9까지 이렇게 곱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페이스를 안 했더니 조금 별로 예쁘지가 않네요. 스페이스 대신에 탭을 이용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 T를 해서 이렇게 하면 예, 좀 이쁘게 9구단위 사각형 모양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